지금부터 SKN 질라드 전문가용 손 보호제의 실링 효과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진행 방법은 한쪽 손에는 SKN 질라드를 바르고 다른 한쪽 손에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자동차 페이에 손을 담가 SKN 질라드의 보호막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실링 효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쪽 손에 SPNG 가드를 꼼꼼히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핸즈라드가 호출될 수 있도록 20, 30초 동안 손을 건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핸즈라드가 호출된 손과 그냥 손을 페이웨이에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이웨이에 담갔던 손을 물에 넣고 세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엔지 가드를 바른 쪽과 바르지 않은 쪽의 차이를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피엔지 가드를 바른 쪽은 보호막이 형성되어 폐유가 잘 씻겨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바르지 않은 쪽은 잘 닦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른 휴지로 손을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의 상태를 보시면 SPNG 라드를 바른 쪽이 손의 보호막이 형성돼서 우리 손이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